오늘은 올해 1-1 코스인 우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도로 가는 배는 어디서 타면 될까요? 성산항, 종다랑에서 탈 수 있는데 저희는 성산항에서 출발합니다. 비수기라 그런지 기상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돌아오는 배편을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바쁘신 분들은 우도에 도착하시자마자 돌아오는 배 시간 확인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고요. 승선 신고서도 작성합니다. 자, 이제 우도로 떠나볼까요? 9시 배는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지체되어 9시 30분 배를 승선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르신이나 6세 이하 유아 또는 장애인이 탑승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차량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도에 도착하면 우도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순환버스, 각종 전기차,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도로 가는 배 구조가 이렇게 생겼군요. 실내에서 쉬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매기들이 먹이를 거부하네요.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오지 못해요. 섬 속의 섬 우도. 누가 지었는지 좀 설레게 만드는 문구 같지 않나요? 내리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올레 1-1 코스 시작 간세가 기다리고 있네요. 몇몇 외국인들도 도장을 찍고 제가 패스포드에 도장을 찍자 궁금해서 다가오시는 한 분이 패스포드를 어디에 사는지 물어봅니다. 잠시 아는 척 좀 해봅니다. 올레 패스포드는 저같이 전 올레길 종주가 목표인 사람한테는 필수품이죠. 판매 기금은 올레길 운영 지원에도 보탬이 된다고 하니 스탬프 투어에 꼭 동참해보세요. 우도의 섬의 길이는 3.8km, 둘레가 17km라고 합니다. 그중 우도 올레 코스 길이는 11.3km입니다. 제주도의 많은 섬 중 가장 넓은 섬이기도 해요. 소가 머리를 내밀고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섬 또는 우도라고 불린답니다. 1697년 말을 사육하기 위해 구경목장이 우도에 생기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소섬인데 말들이 많네요. 올레길 걸으시는 분들이 보통 서광리 쪽으로 많이 도시는데 저는 기운 있을 때 높은 우도봉을 먼저 올라가고 싶어서 우도봉 쪽으로 돌았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바닷바람이 추울 줄 알고 챙겨 입은 옷들이 하나 둘 가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걷기 할 때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게 좋아요. 우도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우도봉을 지나고 우도 등대를 거쳐야 건물내 해수욕장 나가는 길로 통하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되돌아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전면 중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정식 길은 아닌 듯 하지만 말들이 보이는 초원으로 돌아서 올라가기로 합니다. 길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 야생 방풍을 발견합니다. 아까 우도봉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는데 추락주의 구역에 서식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춘팅은 채취 본능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수확이 또 하나의 재미 아닐까요? 오늘 저녁은 방풍나물입니다. 내려가시는 길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바라보는 풍경에 취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름에서 내려가니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조랑말입니다. 아직 아기 조랑말일까요? 아님 어른 조랑말? 전 본 적이 없어서요. 너무 귀엽네요. 바다로 향해 걸으면 오른쪽에 건멀레 해변이 있는데 걷기 코스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그냥 지나치게 돼요.
전 그냥 지나치고 말았네요. 걷다 보니 조일리 마을입니다. 조일리 복지회관을 지나고 비양도 들어가는 갈림길을 지나면 하고수동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구경하기 전에 좌측 범선국수 앞 간세에서 중간 스탬프 찍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쉬어가도 좋아요.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있네요. 해안길을 가다가 마늘밭, 보리밭 사이 돌담길을 지나갑니다. 걷는 사람들이 적긴 한가 봅니다. 유채꽃과 작은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나요? 중간에 좀 헤매서 걷기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난 것 같네요. 청보리 구경하러 가파도까지 가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우도에도 청보리 아주 많아요. 파평 윤씨공원을 지나 정자에서 쉬어갑니다. 배꼽시기가 슬슬 울리네요. 벌써 1시. 멀리 해녀식당이 하나 보입니다. 직접 채취해온 해산물로 요리해주시니 얼마나 신선할까요? 바다를 보며 마시는 땅콩 막걸리 한 잔과 전복 성게칼국수. 어찌나 맛있던지요.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또 걸어볼까요? 아침부터 계속 봐온 바다인데도 가는 곳마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바닷물 색깔이 어찌나 푸른지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합니다. 하우 목동항에 도착합니다. 천지당에 비해 배가 적게 오는 편입니다. 우도의 특산품인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어보네요. 마지막은 우도에서 꼭 가봐야 할 해변이에요. 반짝이는 하얀 보석밭, 홍조 단계 해빈 해수욕장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해변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해변이 모래가 아닌 바닷속에서 자라는 홍조 단계가 해안으로 밀려와 쌓였다고 하네요. 우도의 홍조 단계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예쁘다고 몰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참을 모래를 만지며 놀아봤네요. 다시 돌담길입니다. 우도에서 처음 소를 만나니 반갑네요. 이곳은 원래 조근 안내소입니다. 올레 공식 안내소가 없는 곳에 여행객에게 올레를 소개하고 도와주는 곳이에요. 천지당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좀 헤매기도 하고 길이 없어져 돌았더니 제 시계는 14km 걸었다고 나오네요. 돌아가는 배도 같은 배네요. 우도에서 걷기만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담고 가는 기분입니다. 우도 올레 1-1 코스 꼭 걸어보세요.